조카들 사이에서 톱스타라던데. 네. 유치원에서 이제 재밌는 애니메이션 이런 걸 틀어주는 시간이잖아요. 겨울왕국을 딱 틀어줬는데 네. 제가 그 목소리 더빙을 했거든요. 한국어 버전을. 누구 역할이었죠? 돌멩이 아줌마 트롤이요. 돌멩이 아줌마. 제가 안나나 엘사는 아니고요. 나는 엘사밖에 몰라요. 그렇지. 나도 엘사밖에 기억이 없어. 그게 남정동이 돌멩이 아줌마. 그래서 전화해서 맨날 고모 레디꺼 불러주세요. 해달라고. 고모는 내리고 안 불렀어. 돌멩이 아줌마야. 돌멩이 아줌마 어떻게 하는 거야? 돌멩이 아줌마 어떻게 하는 거야? 돌멩이 아줌마. 거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발이 커져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필 안 되는 목소리야, 애들한테. 그 레디꼬를 너무 많이 불러줘서 한 30분 불러주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왕금원 노래 불러도 돼요. 그래, 그럼 전화 대두고 걷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딱 그러면 안녕히 주무세요. 귀엽다. 귀엽다. 요즘은 좀 혼자가 좀 많이 외롭다고. 이제 제법 혼자 산 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아, 7년이요? 네. 난 몰랐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 네. 운명을 달리하셔서 혼자 이제 공연하러 가셨다가 지방에 가셨다 혼자 계시다가 아, 네, 생각을 네, 좀 누구야? 달리하셔서 전미선 씨. 전미선 선배.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또 얼마 있다가 또 선일 씨가 또 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촬영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남았어? 이러길래 어? 왜? 했더니 나 니네 집에 왔어? 이러는 거예요. 어, 왜? 웬일로? 뭔 일 있어? 그랬더니 너도 혼자 살잖아. 이러면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그게 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이제 네.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신경 받으셔. 어, 신경이 쓰였나 봐. 그래도 아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아, 아들은 아빠랑 같이 지내고요. 혼자 계시면 그 뭐 저기 밥은 어떻게 해? 아, 저 다 해먹어요. 해먹어요? 해먹어요? 그리고 아이, 제 아들이 일주일에 5일을 와 있기 때문에 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같이 먹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을 해. 계속 정식으로 요청을 해. 정윤주 씨랑 또 그 저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이게 네. 아들도 있고 저도 아들 있고 뭐 이러니까 네. 제가 같은 동년배로서 네.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같이 네. 브런치 파트 하세요. 아 좋아요. 워터파크 가로수길에서. 워터파크.